여기서 피낚시를 살살 하다가 잭스가 템이 좀잘 나와서 불안하긴 한데 한번 춤춰주고. 안녕하십니까, 보베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샤코는 미드 샤코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냥 미드 샤코가 아니고요, 봉풀주 미드 샤코입니다. 봉풀주를 이용해서 어떻게 라인전을 풀어갈 것이냐, 이거는 게임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샤코는 일단 무조건 버티는 샤코고, 벨트까지 존버를 하는데 1렙 때가 중요합니다. 1렙 때 어떻게 전략을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출발. 하필 르블랑이네. 근데 버틸 수 있나 이거? 자, 느낌이 오실 분들은 느낌이 오실 텐데,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렌즈로 바꿔주고 뛰세요. 뛰신 다음에, 자, 이 버프를 제가 리시를 하고 이쪽에 이제 박스를 깔아 놓으면 이제 바텀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득 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자, 상대는 역버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자,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깔아 드릴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깔아주고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야, 어디가? 저기서 이득 보게 만들면 바텀에서 무조건 주도권 잡거든요. 대신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라인전이 힘들어지는 건데, 어차피 라인을 버틸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버티는 식으로 하면 돼요. 저 맞죠? 박스 걸리면? 어? 저거를? 너무 예측한 거 아니야? 늦었다. 저거를 저렇게 예측을 한다고? 상대가 선 1렙이 빠르죠? 네, 일단 조진 것 같고요. 여기서 무조건 이득을 봐줘야 되는데, 최대한 버티는 식으로. 상대가 견제를 안 하네? 견제를 안 하면 나야 이득이지. 아! 아니, 왜 대프로 먹는 거야? 이유가 뭐지? 왜 먹질 못하니? 이렇게 견제를 안 하는 르블랑은 또 처음인데. 아야, 아프잖아. 일단 W 두 개까지만. W 두 개까지 찍는데 일단은 Q3만 할 거예요. W가 두 개 찍혀야 그나마 연계 공포가 좀 깔끔하게 돼요.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이씨, 딜 다시 피는 거 보소. 개 같은 거. 인장 두 개까지 갈 필요 없겠죠? 자, 여기서 와드로 바꿔줘요. 렌즈보다는 와드가 좋습니다, 라인전 할 때. 최대한 상대가 예측 못하게 이런 식으로 깔아주십니다. 아니? 뭐야? 라인전 굉장히 재미없게 하네요, 이 친구. 저기요, 제가 공이 없어요. 오! 도망치어! 야이! 야이, 개놈아! 아니! 아니, 어디까지 예측을 하는 거야? 자식아. 들어가, 이 자식아. 아니, 아까부터 예측을. 응? 분신 대 분신인가? 누가 쓴지 겨뤄볼까? 내가 이겼다. 가소롭구나. 아니, 그, 블리츠. 너무 매드무비 많이 봤는데? 어디까지 예측을 하는 거야? W가 빠졌는데 거기다가 오차 범위를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아! 까불다 너무 먹었어. 어우! 잡아주세요. 어이, 건방진다. 같이 밀어주실? 아니, 잠깐만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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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로 와, 이 자식아. 아니, 박스로 왔으면 어시나 키를 먹었을 텐데. 살짝 역겹게 가겠습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는 의지.
제가 이거 외상을 들었는데, 외상을 왜 들었냐면은 이거 벨트 좀 빨리 뽑으려고 한 거예요. 아야, 아야, 자식이 어디? 죽으려고. 이득. 큐선마의 장점. 비습이 셉니다. 자식아. 오. 나이스. 이번엔 성공했구만, 친구. 자, 이제 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샤라라 라인을 딱 지어버리면 이렇게 로밍을 갈 수가 있어요. 이래서 제가 외상을 든 겁니다. 가자, 싸워. 싸우거라. 싸워. 싸우거라. 피해주고. 죽어, 이 자식아. 갈아버리고. 그렇지. 이 탈진을 딱 바꿨을 때 이 로밍 각. 정확한 이 로밍 각. 아주 깔끔했어. 여기서 전멸로 바꿔줍시다. 아, 이게 내가 먹어야지. 이 녀석이. 저식이. 아! 내가 잡으려 했는지. 뭐야, 이거. 낚였나 보네. 그 렌즈가 식으면은 너의 목숨은 다한 것이다. 아! 가실? 안녕하세요. 뜨마슈야! 아, 박스 왜 안 걸려? 제기랄까? 걸렸네. 어이, 제워드가 생활화 되어 있구만, 이 친구. 어차피 죽는 거기 때문에 교환한셀 칩시다. 이게 봉풀줄 찾고다 보니까 딜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오이. 그러나 박스가 걸리면 킬각이라는 거. 아, 놀래라. 씨, 왜 나한테 왜 날 노리는 거야, 이 자식. 촉, 촉. 사망. 막혔냐? 느리다고. 오, 갈아버려 대가리. 아, 익숙한 그 템트리. 절대 죽지 않는 템트리. 여기서 이제 사이드 도시면 돼요. 어? 이레일이다. 이레일은 또 제가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에이? 실에다가 존자 두 개거든요? 절단 죽어요. 여기서 피낚시를 살살 하다가 잭스가 템이 좀 잘 나와서 불안하긴 한데 여기서 한번 춤춰주고. 끼기. 개빡치겠다. 아, 완벽한 연기력이었다. 내가 가줄게. 와샤, 와샤, 와샤. 오, 개센 거 보소. 아이, 트리플 킬. 무대가 벌써. 알지, 블리츠야? 블리츠 알지? 알지, 느낌 알지? 잠깐만, 이건 아닌데? 아니, 저걸 끌었어야지! 아!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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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으, 역겹다, 으. 절대 죽지 않는 템트리. 여기서 상대를 빡치게 하려면 라일라이를 가지고면 됩니다. 아주 완벽하구나. 제가 이거 쿨감신을 잘 안 신다가 왜 신었냐면은 이 쿨감신의 소환사 주문 쿨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전
아니 왜 전멸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군야 공공포 분신 끝을 보소. 오 달콤하구만. 죽지 않아요. 전야의 가인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음 차이. 아 뭐야? 딜량 볼까? 크, 딜량 1위. 봉풀즈를 가도 딜량은 1위를 찍는다. 룬은 스펠 한 10번 썼고 피해만 이게 은근히 괜찮거든요. 제가 서포트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이게 진짜 라인 유지력에서 이게 엄청 좋아요. 진짜 이게 나중에는 포션 한 개 값이기 때문에 진짜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샤코는 여기까지입니다.